인천 대장 지역 하면 보통 송도와 청라를 떠올리실 텐데요. 2023년 기준 인구 28만 명의 인천 계양구는 그동안 송도와 청라에 밀려 저평가받아왔지만 알고 보면 인천에서 서울과 가장 가까운 부천, 서울 강서구 생활권으로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계양구의 입주의 적물량은 4,820세대로 다른 인천 지역들에 비해 공급 리스크는 작은 편이며 특히 마곡, 부천과 함께 서부산업벨트가 조성되어 대형 일자리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양구에는 홈플러스, 이마트, 작전시장, CGV 등 쇼핑문화 시설 인프라가 우수한 편이며 계양산, 효성공원 아라뱃길 등 쾌적한 자연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실거주 만족도가 우수한 지역입니다. 명현초등학교, 효성고 등 20여 개의 초중고가 위치해 있고 경인교육대학교 인천 캠퍼스도 대중교통으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등 준수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생활권이자 저평가되었던 인천 계양구의 개발 호재를 통한 입지 분석과 부동산 전망, 매수 시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계양 신도시 동시 개발 사업. 계양구 최대 개발 호재는 계양 테크노밸리와 3기 신도시인 계양 신도시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는 IT 첨단 산업 업무지구로 마곡지구, 부천대장지구와 함께 수도권 서부 최대 산업벨트로 조성될 계획인데요. 계양산업단지는 10만 개에 이르는 양질의 지역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약 24만 3,294제곱미터 규모로 1,8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자치구 단위 전국 최초로 조성된 서운산업단지는 2022년까지 임대를 포함해 13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했으며 입주율이 높은 만큼 투자 유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계양신도시는 2026년까지 자족과 주거 기능을 동시에 갖추게 되고 90만 제곱미터 규모의 주거용지엔 1만 7천호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계양지구는 총면적 333만 제곱미터 규모로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000호 등 총 1만 7,000호의 주택이 2026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건설됩니다.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과 녹지 94만 제곱미터를 5개의 선형공원으로 분산 배치해 공원을 중심으로 보행 중심의 도시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등 청년 수요를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이 들어서고 광역교통망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인천 지하철 박촌역이 포함된 전용 간선급행버스 체계가 신설됩니다. 작전효성동 재개발 사업. 작전역은 인천 지역들 중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서울 지하철 2호선에 호재가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입주 예정인 작전동 힐스테이트는 30평형 분양권 8억을 기록하며 계양구 작전동은 송도 청라와 함께 인천의 대장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작전동은 12,000세대의 미니 신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으로 개발 압력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특히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은 43만 4,922제곱미터 부지에 3,998가구의 주거시설과 근린공원 등이 조성됩니다. JK 도시개발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인천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은 보상금 문제로 지연되고 있지만 특별위원회 발표 등으로 사업 진행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계산종합의료단지.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인천 지역 노인복지 향상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장되었는데요. 계양구 계산동 일대 2만 1,900제곱미터에 건립하는 계산종합의료단지는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문제에 먼저 대응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계산종합의료단지 조성과 함께 주변 환경을 개선해 노인 대상 의료복지서비스 질을 높이고 1,300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거의 완공한 상태에서 녹지나 도로 부분을 정리하고 마지막 행정 절차 등 현재 최종 부분의 마무리가 남았을 뿐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계양구 교통호재. 계양구는 인천 지하철 1호선과 공항철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인천 지하철 3호선 등 서울 접근성이 좋은 교통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평IC로 서울에 진입하는데 약 20분 만에 도달할 수 있고 서울 2호선과 GTX 디노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다양한 교통망 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계양신도시에 포함된 인천계양 부천대장 노선은 기존 간선급행버스 체계를 업그레이드한 SBRT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김포공항부터 부천종합운동장까지 운행될 예정입니다. 계양구는 인근 부평구청역 GTX와 7호선 연장호재의 수혜지역으로 경명대로 확장, 청라,
강서 BRT 등으로 교통환경이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